안녕하세요. 아찌로망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수를 보다 쉽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당일치기 코스, 1박 2일 코스 이렇게 코스별로 일정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소개되는 코스는 선호도에 따라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기 바라고요. 여수를 처음 오시거나 관광 위주의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일정의 이동수단은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하는 조건인데요.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일정을 짰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코스의 시작점은 이순신 광장을 기점으로 출발하며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 마감 시간은 오후 5시 30분에 종료합니다. 1박 2일 코스는 2일차 마지막 날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합니다. 다른 시간대에 출발하시는 분들은 코스를 참조하시되 순서를 바꿔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볼까요? 당일치기는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동도와 예술랜드를 돌아보는 당일치기 1코스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순신 광장이고요. 택시를 타고 첫 번째 장소 오동도로 이동합니다. 택시로 3-4분 걸리는 가까운 거리인데요. 택시 요금은 기본 요금 3,300원입니다. 오동도에 도착하면 동백열차를 타야 하는데요. 입구 쪽 무인 매표소에서 매표를 하고 열차를 타시면 됩니다. 동백열차는 약 740m의 방파제를 왕복 운행하는 친환경 차량인데요. 평일은 30분 단위로, 주말은 15분 단위로 운행합니다. 요금은 편도 1,000원입니다. 오동도까지는 동백열차를 타고 가는 걸 우선 추천드리지만 여행 성향에 따라 타고 걷는 걸 병행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도보로는 편도 약 12-13분, 열차로는 편도 4-5분 소요됩니다. 열차에서 내리면 바로 오동도 투어가 시작되는데요. 오동도 투어는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5000그루의 동백나무 숲길을 따라 등대 전망대와 갯바위 전망대, 바람골과 용구를 구경하시고 다시 동백열차를 타고 나오시면 오동도 투어는 끝이 납니다. 오동도를 나오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워가 보이는데요. 이걸 타고 해상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매표소까지는 좀만 걸어가면 되는데요. 이곳에 올라가면 전망 좋은 뷰스팟이 몇 군데 있으니 꼭 둘러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돌산 정류장에 도착하시면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봉산동 게장골목은 게장백반 맛집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게장백반은 여수 신미 중 하나로 꼭 한번은 드셔봐야 할 추천 음식입니다. 식사를 다 하시면 오후 1시쯤이 될 텐데요. 다음 장소 예술랜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술랜드는 투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곳인데요. 예술랜드는 미디어 아트와 트릭 아트, 그리고 인기 사진 스팟 마이다스 손이 있는 조각공원과 스윙 그네와 오션 스카이워크 등 체험 공간도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곳이지만 시설마다 적지 않은 입장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비싸게 느껴지는 곳인데요. 사람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곳입니다. 예술랜드를 안 가실 분들은 무술목 해변으로 이동하여 몽돌 해변을 구경하시고 가까운 모이땡 카페나 드몽땡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술랜드 투어가 끝나면 다시 돌산 케이블카 정류장으로 이동할 건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자산 정류장에 도착하면 택시를 타고 하멜 등대로 이동합니다.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한데요. 오동도 앞 터널을 지나 10여분 걸으시면 됩니다. 하멜 등대에 도착했습니다. 하멜 등대는 네덜란드의 선원 하멜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하멜 전시관에 가시면 하멜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멜 등대 주변은 낭만포차가 있어 밤이 되면 핫한 곳인데요. 종포 해안공원길을 따라 여수의 명물 돌문어 해물삼합집들이 쭉 늘어선 곳입니다. 이곳에서 고소벽화마을로 이동했다가 이순신 광장으로 이동하면 투어가 종료되는데요.
고소벽화 마을과 이순신 광장을 안 가실 분들은 하밀등대 주변에서 일정을 종료하시고 여수의 명물 돌문어 해물삼 앞에 소주 한잔 하는 것도 굿입니다. 고소벽화 마을에는 전망 좋은 바다뷰 카페들이 많은데요. 이곳에서 차 한잔 하면서 투어를 종료하셔도 됩니다. 이순신 광장에는 꽤 유명한 주전부리 간식들이 많고 이곳에서 가벼운 선물도 챙기고 먹기도 하고 쉬는 장소인데요. 코스 선택은 자유입니다. 이순신 광장까지는 택시를 추천드리지만 바다뷰 해양공원길을 따라 약 30여분 정도 걸어서 이순신 광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가는 내내 돌문어 해물삼 앞에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면 한잔 하셔도 좋겠죠. 오전 10시를 출발해서 오후 5시 30분에 당일치기 1코스를 종료했는데요. 숨이 차지만 바로 당일치기 2코스 향일암 오동도 코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2코스의 출발은 이순신 광장에서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돌산 정류장으로 이동했다가 그곳에서 곧바로 향일암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향일암은 총 투어 시간 2시간 정도 예상하는데요. 이동거리가 길어서 그렇지 실제로 향일암 투어는 약 50분 정도면 끝이 납니다. 향일암은 인천 광화도의 보문암, 양양 낙산사의 홍련암, 남해 금산의 보리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4대 관음 기도 도량체인데요. 해를 향한 절이라는 이름답게 향일암은 전국 일출 명소로 유명하며 오동도와 더불어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오동도를 기점으로 신안 홍도까지 이어지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돌산 금오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향일암 투어가 끝나면 봉산동 게장골목으로 이동해서 점심을 먹을 건데요. 역시 추천 메뉴는 게장백반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해상 케이블카 돌산 정류장까지 택시로 이동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자산 정류장으로 이동해서 오동도 투어를 할 건데요. 오동도 입구에서 동백열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투어를 마치면 하밀등대 이동은 당일치기 1코스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종료하시면 됩니다. 오동도 대신 예술랜드를 가실 분들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술랜드로 이동했다가 투어가 끝나면 돌산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넘어온 뒤에 하밀등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일 코스 소개가 끝났는데요. 잠시 코스 보시고 갈게요. 다음 소개할 코스는 1박 2일 코스인데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박 2일 코스는 1일차 저녁 시간대 일정이 키포인트인데요. 첫날 투어 종료 후 이어지는 여수 밤바다 야경 투어입니다. 여수 밤바다 야경 투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케이블카를 타고 보는 방법. 둘째, 크루즈 선상 불꽃쇼와 함께 보는 방법. 셋째, 전망 좋은 뷰포인트에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녁 시간대 코스로 추가로 추천해 드릴 두 개가 있는데요. 5월부터 재개장한 빛과 물과 불의 해상 분수쇼, 비고쇼를 저녁 일정에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음악이 흐르는 버스를 타고 버스 기사님의 넘치는 유무와 함께 밤바다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화려한 야경을 볼 수 있는 올빼미 야경 투어도 괜찮습니다. 크루즈선은 이사부 크루즈와 미남 크루즈 두 대가 있는데요. 돌산대교 아래에 있는 우두항에서 타시면 됩니다. 크루즈 선상 불꽃쇼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불꽃쇼를 진행하는데요. 인터넷 예약은 필수입니다. 적어도 2주 전에는 예약하시고 예약 및 요금 출항 시간 등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시고요. 아무튼 현장 발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녁 일정은 밤바다 야경 투어, 비고쇼, 올빼미 야경 투어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자유 투어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박 2일 코스는 두 개의 코스가 있는데요. 1코스로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을 돌아보는 순천 투어가 있고요. 2코스로 여수 고흥간 연육 연도교를 돌아보는 섬섬백리길 브릿지 투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박 2일 코스 1코스 순천 투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전 10시를 출발해서 오후 3시 30분에 종료하는 코스인데요.
순천 투어는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을 돌아보는 코스입니다. 숙소에서 순천만 습지로 이동합니다. 순천만 습지는 1시간 정도면 투어가 끝나는데요. 투어가 끝나면 출구로 나오지 않고 순천만 습지에서 스카이 큐브를 타고 바로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발권 전에 숙지하시고 진행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스카이 큐브로 이동한다면 점심을 순천만 국가정원 식당에서 해결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진행이 된다면 순천만 습지 투어를 마치고 매표소 건너편의 식당에서 점심을 드시고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투어 시간은 두 군데 합쳐서 4시간 정도면 마무리될 텐데요. 국가정원은 많이 걸어야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혹시 국가정원 안에서 운행하는 이동수단이 있다면 그걸 적극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1박 2일 2코스 브릿지 투어입니다. 이 일정 역시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오후 3시 30분에 종료하는 코스인데요. 환상적인 바다뷰를 감상할 수 있는 힐링 코스로 여수 공간 섬과 섬을 연결하는 5개의 연육교 연도교를 드라이브하고 낭만과 힐링의 섬 낭도를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자, 그럼 이 코스 브릿지 투어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장소로 조발도에 있는 섬섬 여수 힐링 쉼터 더 쉼으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다리 화양 조발도교를 지나서 좌측에 있는 쉼터인데요. 바다뷰 전망대입니다. 이곳에는 여수시가 운영하는 VR 체험관이 있는데요. 열기구 VR 체험을 통해 짧은 시간에 짜릿하고 환상적인 공중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 홈페이지 OK 통합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열기구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인터넷 예약이 안 되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쉼터 현장에서 VR 체험관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현장에서 즉석 체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소로 적금도 휴게소로 이동할 건데요. 둔병대교, 낭도대교, 적금대교를 지나갈 때 양옆으로 펼쳐지는 파노라마 같은 바다뷰는 최고입니다. 적금도 휴게소는 팔령대교의 웅장한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카페에 들러 차도 한잔 할 수 있습니다. 적금도 휴게소에서 브릿지 투어가 끝나면 낭도로 이동해서 점심을 먹을 건데요. 추천 메뉴는 서대회 무침과 낭도 막걸리입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면 낭도 갱번길을 따라 잠시 마을을 구경하고 오후 2시에 다음 장소 예술의 섬 장도로 이동합니다. 자, 장도에 도착했습니다. 장도는 웅천 친수공원과 맞닿은 곳인데요. 만조 때는 마치 바다 위를 건너 듯한 330m의 진섬다리를 건너 전시관, 조각공원, 잔디광장, 전망대를 구경하고 섬을 한 바퀴 돌아 나오는 코스입니다. 나오는 길에 웅천 친수공원에 들려 인공해수욕장을 돌아보고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장도 투어가 끝나고 출발지로 이동하면 브릿지 투어는 끝이 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여수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당일치기 1박 2일 이렇게 코스 일정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빠져있는 금오도 코스는 다음에 금오도 영상에서 따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코스를 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